그러면 누군지 모르고 고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자, 저는 그럼 이분과 하겠습니다. 예. 추성훈 씨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추성훈 씨를 선택하셨습니다.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네. 예스터데이라는 곡. 예스터데이요? 네. 20년 가깝게 이제 되는 거구나. 제 친한 친구가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배운 건데, 친구가 외국에서 가끔씩 그 한국 프로를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노래를 불러서 그 프로를 보면 어떠냐 싶어서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추성훈 대 고명환 승부 시작합니다. 네. 보면서 야 뭐 이런 거 주임새도 좀 넣어주세요. 추성훈 씨 노래할 때 굉장히 그 뿜어 나오는 매력이 있거든요. 진짜 한번 붙고 싶다 자신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예, 이거는 예 이거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기가 싫죠. 목표는 끝까지 남아 있는 게 목표고.